이번에 찾아간 곳은 멋도 멋이지만 맛좋기로 소문난 곳. 대단. 물레동에서는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이곳.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는데요. 오, 다 줄이에요. 가게 안은 이미 만석인 상황. 일단 촬영 허락부터 받아보자고요. 분위기가 뭐 컴컴한데요? 저 SBS의 아웃투데이인데 혹시 가능할지 여쭤보세요. 과연? 네, 가능하실까요? 아, 촬영 되나요? 아, 그래요? 당장 하죠. 당장 그럴 거예요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SNS에서 유명한 맛은요? 여기가 횟집이라고요? 추운 날엔 또 방어가 생각나서. 대체 어떤 맛이길래 방어회를 외치는 걸까요? 와, 구성 좋다.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요. 물레동의 방어회 맛집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최강 비주얼. 쫀득하고 고소한 제철 방어회. 안 먹을 수 없겠죠? 비주얼도 엄청나지만 맛도 최고라는데요. 이야, 제대로 즐기시는데요. 분위기가 좋아서 이 방어의 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. 그런 데서 먹으니까 이 회 맛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즐기는 방어회. 이런 조합도 없습니다. 이곳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. 주물공장이었던 자리인데요. 주물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횟집으로 만들었다고요. 어린 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식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.